뚱뚱한 사슴, 뚱뚱한 기린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생동물들에게는 뚱뚱하다는 것, 비만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이어트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만든 것 중 가장 엉터리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법칙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 또한 다이어트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몇 킬로그램의 살을 뺐다가 도로 살이 붙는 다이어트 법칙을 열심히 따라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실망뿐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지만 평생 날씬한 결과를 한 번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몸은 완전히 기진맥진했을 것이고 정신도 황폐화되었을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이렇게 실패를 계속하다 보면 지나친 스트레스와 정서적인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이어트는 왜 실패하는 것일까요? 답은 실제로 아주 간단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참담한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먹을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을 배고프게 만드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폭식을 조장하여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배고픔과 폭식은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이어트가 가지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이어트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날씬하게 살고 싶은가요? 몇 달만 날씬해지고 싶은가요? 임시적인 조치는 임시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시중에 나온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뭐든지 다 해봤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모든 다이어트를 다 해보았을까요? 다이어트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는 식사를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날씬한 몸매로 활력이 넘치고 원기왕성하게 살아있길 원하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살아있는 음식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입니다. 수분이 많지 않다면 그 음식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과 야채에는 수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음식들은 모두 농축되어 있습니다. 요리나 가공 처리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 폐기물이 씻겨나가고 당연히 몸무게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증명하기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바로 증명될 것입니다.